안녕하세요. 포석부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요, 치환 적분을 활용한 응용문장 풀어보도록 할게. 문장 다음 같아요. 자, 가를 봤더니 보자마자, 어휴, 뭐야, 강창성이 아니라 항상 주기성, 대칭성, 절대값 이런 것들은 단골 출제 대상이야. 보자마자 주기성 떴네요, 그쵸? 아, x에다 4를 더했어요. 주기가 얼마야? 떠들어. 주기가 4인 주기함수입니다. y콜 fx는요, 주기가 4인 주기함수. 다음에 밑에 봤더니 가조건이요. 나조건에서 밑에 봤더니 나조건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문제에서 이걸 풀어요. 봤더니 fx 얘는 깔끔하게 x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fx가 뭔지 몰라. 주기가 4인 함수인 것만 알고 있고요. 근데 봤더니, 아이고, 이거 너저분하시네. 그쵸? 아이고, 여기도 좀 지저분하시네. 그런데 1차니까요. 바로 치환적분 달려가자고. 그쵸? 왜? 깔끔하게 맞춰가지고서 독해줘야 될 문제야. 따라서 치환적분 시작. ex 플러스를요, 예쁘게 세며 t로 치환할게요. 미분해주면 2dx dt죠. 그리고 주어진 저식에 이제 좌변을 다시 써주면 인테그랄.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때는요, 당연히 얼마? 0부터요. x가 2분의 1이면요, 예, 2까지요. t는 그렇게 변하고. ft, dxr에다가 2분의 1 dt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놈이 얼마냐면 지금 3이래. 따라서 양면 몇 배요? 2배 해주면 다음 같죠? 0부터 2까지 적분한 결과는요, 빰빰 6인 걸 금방 알게 된다, 그쵸? 여기는 t든 x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로 적분하든 간에 적분 변수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같은 권에서 같은 함수라면은 6이라고 한 정적분 값을 갖는다 이거야, 그쵸? 됐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4x 이것도 얘는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k로 치환합시다. 얘는요, 미분한 다음에 이제 k로 바꿔주면 다음 것 같아요. 인테그랄. 자, x가 2분일 때 k는 2부터 출발합니다. 1일 땐 4까지예요. 그쵸? 좋아, 좋아. 얘는 fk예요. dx는 4분의 1, dk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거 얼마라고 문제에서 지금요? 문제에서 2라고 적어져 있죠. 그쵸? 이 값은 2예요. 그쵸? 얘가 2니까, 그냥 4배, 4배 바로 해버리자. 4배 정도 나오니까, 빰빰, 얘 8인 걸 알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봤더니, 얘도 여전히 x로 바꿔 상관없어. 봤더니 이런 거야. 자, 0부터 출발해서 0부터 어디까지? 2까지요. 2하고 4까지가 있는데, 그치? 0부터 2까지 fx가 뭔지 몰라. 그런데 정적분한 값이 6이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까요?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6이라는 얘기죠. 면적으로 독해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치? 물론 더 컸다 작았다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 모르지만 확실한 건요, 하여튼 적분한 결과 6이다, 그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요, 정적분한 계산된 결과가 이만큼 할까요? 좀 크게 더 이렇게 할까? 이거 8이야, 8, 6, 8. 지금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야. 6, 8, 6, 8, 6, 8 반복되고 있는 거야. 이해 갔어? 끝났네. 자, 10부터 20까지예요. 자, 2사 나갔죠. 2사. 다음에 주기가 4니까 다음에는 얼마? 더 들어 8. 8 다음에는요, 8부터 12까지인데 8부터 10까지는 얘일 거고, 10부터 어떻게 출발해? 당연히 이제 18, 10부터 출발하는데 4, 8, 12 절반 여기 요거부터 8부터 출발하겠죠. 8. 이해 갔어요? 8부터 출발해서 다음에 12부터 16까지요. 이게 한 주기니까 한 주기마다 얼마씩 먹어? 6, 8, 14 먹어요. 얘도 14 먹어요. 요렇게 더해준 것이라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쵸? 28에다 얼마입니까? 36. 정답, 빰빰. 예. 3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뭐, 답은 주관식 문제. 클리어. 돌아와서요. 매우 간결한 문제였죠. 봐. 얘는 주기가 4인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보자마자 아내가 너저분, 지저분. 그치? 근데 fx 깔끔이를 물었어. 깔끔이. 얘를 독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간결하게 해주자. 뭐가 떠올라야 돼? 1차야. 간단하게 치환적분. 치환적분 해준 다음에 바꿔줘. 치환적분으로 바꿔줘. 구간 잘해서 바꿔주고 났더니 이런 결과, 이런 결과야. 결과적으로 0부터 2까지는 항상 적분 정적값이 6. 2부터 4까지 정적분 해주면 8. fx를요. 그쵸? 8. 이게 반복돼요. 6, 8, 6, 8, 6, 8 반복되고 있는 거야. 6, 8, 6, 8, 6, 8. 그래서 4, 8, 10 이렇게 나가는데 10부터 출발하래요. 10부터 출발한 거니까 4, 8 다음에 12까지 해서 앞부분 빼고 요런부터 출발해. 8부터 출발해서요. 다음에 주기를 두 번 먹는 거니까 두 개 더한 거 14, 14. 이렇게 하면요, 8칸, 10칸 됐잖아. 그쵸? 이거 더해주면 정답. 이해 갔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